고맙습니다. 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보존 자료와 폐기 자료 분류해 처리했습니다. 그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까지 다 확인한 거죠? 네. 아, 그런데 하나가 목록표에 없던 문서가 하나 있던데요. 이게 보존 연도가 지난 옛날 문서라서 처음엔 폐기할까 했는데 폐기할 서류로 보기엔 꽤 큰 금액이 장기간 놓고 간 기록이 있어서. 네, 팀장님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있는 대로 순양 마이크론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순양의 많은 계열사와 지난 10수년간 거액의 거래를 해온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거래와 매출이 있었던 자회사 순양 마이크론은 그 문서 이외에는 순양의 다른 어떤 계약, 재무 관련 서류에서도 그 흔적이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감춰두기라도 한 것처럼요.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인가? 누군가 이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순양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건 그냥 폐기 연도가 지난 서류일 뿐이야. 문제가 있었으면 감사팀에서 먼저 알아냈겠지. 순양의 최고 엘리트들이 자네보다 못할 것 같나? 하지만 이건 명백한... 미래 자산 관리팀 윤현우 팀장. 내가 왜 자네를 5년씩이나 그 자리에 두고 쓰는지 아나? 나설 자리와 물러설 자리 하나는 정확히 안다는 거야. 자네답게 굴어.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더 할 말 있나? 아닙니다. 퇴근이 늦네요, 윤 팀장. 그래, 기조문의 문서 정리는 다 끝났어요? 예, 부회장님.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백자였어요, 윤 팀장. 내가 깨뜨린 우리 영감님 도자기. 그거 고려청자가 아니라 백자였어. 자서전에는 분명 고려청자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양반이라니까. 윤 팀장보다 더.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나 같은 망나니 때문에 순양이 망할 거라고. 근데 이번에도 영감님이 틀렸지. 순양엔 나 같은 망나니도 있지만 윤 팀장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순양 배지가 부끄럽지 않아. 그날 일은 고마웠어, 양윤 팀장. 가봐요. 그런 얼굴로 있지 말고. 예, 부회장님. 말씀이 있습니다. 해외 유령 페이퍼 컴퍼니에 거액의 순양 자산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순양의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 중이고요. 검찰이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땐 횡령, 배임, 탈세 혐의에서 순양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설립 승계 문제도 여의치 않을 거고요. 윤 팀장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검찰보다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조세호 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 처리하고 그 자산을 순양물산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걸 제안드립니다, 부회장님. 기획조정본부 캐비넷에서 이 문서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태블릿 사진 말고 원본 문서. 네. 원본 문서는 부회장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아. 윤 팀장이요. 재밌는 걸 가져왔네요. 계속해요, 윤 팀장.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폐기했습니다, 제가. 윤 팀장이? 예.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누군가 분명 증거인멸을 시도할 테니까요. 그래서 태블릿에 먼저 저장한 다음 폐기했습니다, 부회장님. 현명한 선택을 했네, 윤 팀장. 이번엔 본부장님께 하나 물어볼까요? 순양 마이크로 이 페이퍼 컴퍼니 말인데요. 이거 본부장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예? 본부장님. 부회장님, 저는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둘 중 하나겠죠. 날 상사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돈에 다른 마음이 생겼거나. 몰랐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그만큼 무능하다는 뜻이니까. 어느 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느 쪽이든 순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네요. 윤현호 팀장. 예, 부회장님. 여권 있죠? 예. 오늘부로 기획조정본부 재무담당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가서 해외로 유출된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내가 윤현호 재무팀장에게 맡기는 첫 번째 업무 지시입니다. 잘 부탁해요, 윤 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생각해봤어요, 아버지. 아버지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제 이름으로 된 걸 가져야겠어요. 전 새로운 순양의 빛나는 이름으로 살 겁니다. 순양의 어두운 그림자는 아버지가 다 가져가 주세요. 승계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숨을 쉬고 계시라고요.